신과 인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 존재, 세상의 칼날로는 베지 못하는 수명. 우리는 그들을 무당이라고 부릅니다. 접시는 무당이 신을 몸으로 맞아들이는 의식. 오늘은 죽은 지 100일 된 가장의 영혼이 무당의 몸에 깃들었습니다. 인간의 몸에 신이 깃들어 접신을 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 아기가 어른됐구나, 어른됐구나. 백본으로 나오지. 남은 가족을 위로하고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영혼의 안내자. 작두굿은 최고의 무당에게만 허용되는 춤입니다. 신격이 높은 장군 신이 몸에 깃들어야만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작두날. 작두를 마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전문 용어로, 저희 쪽 용어로. 근데 작두를 그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타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러 가지 의미를 두겠는데, 이제 애군을 내모는 데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에 선 그녀들의 슬픈 비밀.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 왕조의 궁궐. 왕비들의 거처였던 교태전의 후원엔 궁궐 안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담장이 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워 꽃담이라 불리는 담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린 풍경 속에 그 꽃담들이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꽃담에 물든 아프고 비밀스러운 사랑. 꽃담에는 한번 궁궐에 들어서면 평생 동안 밖으로 나서지 못했던 궁궐 여인들의 한이 서려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정승 13, 왕비 3, 부마 4을 배출한 명문가의 위엄. 조선의 선비들은 담장 하나에도 엄격한 유교적 가치를 담았습니다. 네, 좀 어렵소. 저 카무대 왔습니다. 네. 아, 참. 담 안에 담이 있다고 그래갖고 헛담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남녀가 유별한 시대에 여자들이 그 다니는 모습이 이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지어진 담입니다.
집안의 여자들이 남자들의 눈을 피해 방문객의 숫자를 알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망원경입니다. 삶의 은밀한 향기를 담은 꽃담의 비밀. 새벽 3시 반, 세상이 깨어나는 시간. 108번뇌도 함께 깨어납니다. 거진 나를 버리고 온 먼 길. 참 나를 찾아온 먼 길. 내적 관조를 통해서 자기의 참나를 바라보는 알아차리는 그러한 명상인 윗바사나가 함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수행자들이 이 골굴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몸을 닦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것. 내 안의 부처를 만나러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모든 진리는 자연에서 나온다는 가르침. 몸의 흐름도 거짓없이, 마음의 흐름도 거짓없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이 시작되는 곳. 시크릿 코리아 비밀의 문.